안녕하세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인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받침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두 개를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글 받침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글 자음의 14개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되는 한글 자음의 이름 있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파이널 컨서넌트라고 써놨는데요. 받침을 영어로 표현할 때 final consona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제가 대표되는 자음 다섯 가지를 써놨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것은 그 다섯 개의 자음 군에 대해서 대표음만 써놓은 것인데요. 이 이름의 특징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아실 거예요. 기억을 먼저 보시면 한글 자음의 이름은 자기 자신의 이름 소리로 시작을 해서 이름 소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소리는 약간 다르겠지요? 기역을 보시면 기역. 그로 시작해서 기역 받침으로 끝나지요? 니은은 니은. 미음 같은 경우는 미음. 시옷은 시옷. 이응.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느, 무, 스, 으. 이것들은 자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름의 뒤에 오는 기역에 따라오는 이 파이널 컨서넌트는 받침의 소리인 것이지요. 처음 오는 이름의 이 소리는 단어가 시작할 때 나는 소리 글자의 소리이고, 이름의 맨 마지막에 오는 이 받침은 받침으로 올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윽, 기역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고, 받침으로 올 때는 기역 하니까 그, 윽, 느, 은, 무, 스, 읏, 으, 응. 이렇게 같은 이응이지만 첫 소리로 올 때와 파이널 컨서넌트로 올때 소리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이 받침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역, 그, 윽, 그, 윽 소리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니, 은, 느, 은, 미, 무, 미음 같은 경우는 무 하고 첫 소리 날 때는 입이 벌어지지만 받침으로 오면 하고 입술이 닫히지요. 양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비, 읍, 피, 읍다 마찬가지지요. 시, 옷, 스, 읏 하고 여기가 또 닫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응, 으, 응. 그래서 우리가 받침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음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 이름을 알고 마지막 파이널 컨서넌트가 그 받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받침의 대표 글자들 하나씩 가지고 와봤어요. 국, 이 글자를 배울 때는 보통은 처음부터 받침 글자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구라는 글자를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받침을 배우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받침을 설명할 때는 처음에 구 그대로 모음을 가져갑니다. 그, 우, 욱. 그런데 이미 구를 알고 있으니까 구, 우, 욱. 국. 난 이런 경우는 나, 아, 안. 난 몸은 모오옴 기이잇 바아앙 제가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디귿이라고 써놓은 경우는 기슨 시옷 받침은 써주기는 시옷을 쓰지만 소리는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받침 소리는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디귿으로 난다는 걸 알려준 건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시옷으로 표시를 한 것은 그냥 오늘은 받침을 처음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기, 이, 잇. 소리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지요?
바아앙 기이잇 킷 이렇게 처음에 아이들에게 받침을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어 시험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국어 이렇게 쓰라고 하면 처음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우욱 구우욱 국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풀어서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몸도 무오옴, 무오옴, 모오옴, 몸 이렇게 풀어서 받침이 오는 것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 자음 이름의 마지막 컨소넌트로 오는 것이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아이들이 원리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한세개 정도 받침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자음 이름대로 정확히 붙이게 됩니다. 팟 이런 것도 바아앗 바아앗 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는데 이름의 두 번째 오는 파이널 컨소넌트가 받침의 소리가 된다. 이게 이제 받침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잘 아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받침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자음의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 이름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파이널 컨소넌트, 두 번째 오는 파이널 컨소넌트죠. 이 소리가 난다. 이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굉장히 쉽게 받침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레이 한글, 한글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글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